대한민국 사람 열의 아홉은 도시의 터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가는 곳엔 돈이 따르는 법. 때문에 도시에서 억소리 나는 부자를 찾는다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적이 드문 시골의 상황은 어떨까? 이곳에도 도시처럼 부자가 존재할까? 이제는 그렇게 큰 부자가 없어. 시골에 요즘 뭘 할 게 없잖아요. 다 몰래 뭐 시골에. 다 나가보고. 그렇게 우리의 여정은 시작됐습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시골 부자를 찾아 나선 제작진. 고향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풍기는 곳은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곳곳을 샅샅이 탐색해보는데. 어머님! 혹시 여기 시골 부자 어디인지 아세요? 예상대로 쉽지만은 않은 여정입니다. 시골 부자님! 어디 계세요? 시골 마을의 중심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보지만 메아리 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그때 멀리 전남 여수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친환경 ***입니까? 그래가지고 농가소득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다던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한두 달에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섬 안에서 한 달에 수천만 원을 거머쥐는 이가 있다는 믿기 힘든 소문. 곧바로 소문의 근원지로 향했습니다. 제가 저쪽에 한번 가보세요. 저기요? 예. 제가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저쪽에 있네요.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가리킨 소문의 주인공이 드디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선생님. 예. 선생님이 예. 시골 부자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너무도 당당한 이 남자. 어? 시골 부자 맞으세요? 예,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겁니다, 이거. 이것 하나로 섬마을 전체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그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수에서 백길로 2시간 남짓 떨어진 다도의 최남단 섬 거문도. 그 안에서도 서쪽 끝자락. 150여 가구가 터를 이룬 작은 마을에서 시골 부자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대체 이 작은 마을에서 뭘 어떻게 했기에 부자가 됐다는 걸까? 단서를 찾아보기로 한 제작진. 마을 곳곳에서 밭일을 하는 주민들 모습은 평범한 시골의 풍경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그때 포대자루에 뭔가를 잔뜩 실은 오토바이들이 포착됐습니다. 허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군요. 뭔가 중요한 것을 운반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잠시 뒤 그들이 멈춰선 한 건물 앞엔 똑같은 포대자루를 실어 옮기는 오토바이들이 줄을 잇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왜 갖다 줘요? 아, 돈 벌려고 갖다 준 것처럼. 예? 돈 벌려고 갖다 준 것처럼. 돈 벌라고요? 어. 아, 왜 여기다 갖다 주면 돈이 돼요? 그렇지. 주민들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수상한 곳.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쉴 새 없이 이곳을 찾아오는 주민들. 대체 뭐가 들은 건지 하나같이 포대자루를 신주단지 모시듯 조심스레 운반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돈까지 챙겨받는 듯한데. 여기 뭐 갖다 주신 거예요? 쭉. 돈이 되는 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쑥. 그런데 되짚어보니 무심코 지나쳤던 마을 주민들이 밭에서 하던 일은 모두 쑥 작업.
이 흔한 쑥이 정말 돈이 되는 걸까?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하이. 에잉? 우리를 맞이한 건 쑥회는 외국인? Where are you from? Czech Republic. Yeah? Czech Republic. I'm from Czech Republic. Czech Republic? Yeah. 체코. 아, 체코요? 혹시... 한국말로 체코. 아, 한국말을 하시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 스기라메 좋아. 에? 스기라메 좋아. 숙회로 있어요. 아, 아 숙회로 오신 거예요? 네. 숙으로 돈 벌어요. 유럽까지 소문났다는 거문도 쑥. 대체 얼마나 큰 돈이 되는 걸까 점점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쑥 캐시는 거예요? 예, 지금 쑥 캐는 거예요. 제가 뭐 좀 이렇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유, 바쁘니까 딱을 하면 안 돼요? 아, 바쁘세요? 예. 왜 이렇게 바쁘세요? 아유, 쑥 캐니까 바쁘지요. 말 걸리면 늦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돈인 주민들에겐 잠깐의 말을 걸기도 힘든 상황. 제작진 결국 일손을 걷어붙이고 일일 노동을 자처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손을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잖아. 이 땅 말라면 더 열심히 해야 이 땅을 주시오. 그렇게 일에만 집중한 지 어느 한 시간이 흐르고. 그럼 이렇게 얼마나 해요? 이거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조금만 하려고 그래요. 한 네 개만 하려고 그래요. 네 개만요. 네. 네 개면 딱 20만 원. 이거 한 자루에 5만 원 써. 쑥 캐는데 고군분투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지금 그럼 쑥으로 얼마 버셨어요? 작년 같으라면 2,300 했어요. 네. 근데 올해는 못 했어요. 날씨가 갑자기 따스워져고 갑자기 추워져보고 한 바람. 그럼 얼마나 했는데요, 지금까지? 지금은 한 1,300은 했어요. 1,300이요? 예. 두 달 동안 쑥 하나만으로 번 돈이 무려 1,300만 원? 예, 뱀은 돈이라, 뱀은. 아, 이거 뱀은 돈이에요? 아, 여기 배워서 가보면 돈 아닙니까, 이거. 도시만 가면 돈 잘 벌고 잘 사는 줄 알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데 돈이 많이 따고. 저 얼마 버셨는데요? 우리는 못 했다니까요. 네, 올해 그래서 지금 한 어느 정도 되셨는데? 우리는 한 500만 원. 아, 500만 원? 얼마 못한 게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주민까지. 도무지 믿기지 않은 말에 마을 은행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혹시 이 지역에 약간 좀 거래량이 좀 늘었나요? 네,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예치금 이런 것도 좀 그럼 늘었어요? 네. 요즘에는 한 20, 30%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죠. 전에는 밭농사를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밭농사가 안 되니까 그 밭에다 전부 다 쑥을 갖다 깔고 노인네들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었어요. 주민들이 쑥을 캐기 시작하면서 은행의 예치금까지 증가한 상황. 다시 의문의 공간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쑥을 가져오는 주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곳. 우리는 이곳에서 주인장으로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쑥으로 돈 만드는 데인가요? 그렇죠. 쑥으로 돈 만드는 데요. 쑥으로 돈을 만든다는 주인공 남주현 씨입니다. 그가 쑥을 돈으로 만드는 비법은 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는데, 쑥이 들어오자마자 뭔가를 적기 시작하는 그. 뭐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쑥 가지고 온 거 필요수 달아서 적어놓는 거예요. 쑥의 무게에 따라 돈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 작은 차이지만 주민들에겐 시비가 엇갈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서로 작업량까지 체크하는 일도 흔한 풍경. 와,
하신 거 궁금해요. 이만큼 했다 이렇게 왜 아, 하신 거예요? 아, 다른 사람 한 게 궁금하죠. 경쟁이니까 이것도. 선의 경쟁이 붙을 만큼 지금 이곳은 그야말로 쑥 전쟁입니다. 제작진 카메라에 한 남자가 포착됐습니다. 아, 왜 또 가지고 오신 거예요? 뭘 또 가? 아까 가지고 와셨잖아요. 또 가지고 와세요. 몇 번째 왔다 갔다 하신 건데요? 5번. 5번? 많이 가져온 만큼 그대로 돈이 되니 이곳엔 쑥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이게 다 쑥이에요? 지금 몇 명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또 쭉 있고 49명. 아, 오늘 49명. 네. 49명이 여기서 먹고 사는 거네요. 그렇다고 해야죠. 우리 쑥 공장이 있어서 그래도 주민들 소득에 많이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17개 한 사람 있어. 아, 오늘 하루에요? 응. 이 사람은 80만 원 벌었어. 아, 오늘 하루에? 응. 엄청 많이 버네. 아, 그러지. 하루 쑥 해가지고 80만 원 벌어. 가져오는 만큼 다 받아주는 주연 씨 덕에 주민 모두가 시골 부자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작 본인은 그 많은 쑥들을 어디에 쓰고 있는 것일까? 건물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 보니 또 다른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민들에게 받은 생쑥을 세척해 곧바로 삶아내기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그가 주민들의 쑥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비법이라는군요. 생쑥은 오래 놔두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오래 저장해놓고 먹으려면 이렇게 삶아서 냉각을 해서 냉동시켜놔야 돼요. 수많은 실패 끝에 탄생됐다는 냉동 쑥 가공 과정. 특히나 쑥을 제대로 삶는 방법을 터득하기까지는 꼬박 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호호, 이건 뭐예요? 쑥을 삶는데도 무슨 비법 같은 게 있어요? 평균 98도에 입은. 그게 가장 맛있는 게 아니고 잘 삶아지는 조건. 이게 우리 동생이야. 삶는 거 정말 잘 삶아. 일도 잘하고 동생 최고야. 거북도에서 쑥을 제일 잘 삶으세요? 한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지시고 제 어머니. 동생뿐 아니라 부모님도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지원군. 주현 씨 혼자 바쁘게 꾸려나가던 공장은 어느새 온 가족이 똘똘 뭉친 가족 기업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내려왔어요. 부산에 살다가. 원래 뭐 한 거예요? 직장 다녔죠. 한 18년 정도. 야, 흔히 수반다 그러니까 야,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내려왔어요. 또 다른 사람 하기에는 좀 버거워요. 솔직히. 엄청 버거워요. 같은 형제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하기 힘들어요. 자기 일처럼 할 수가 없어. 만세! 왜요? 만세! 만세! 왜요? 왜요? 야, 일이 끝났다고 말이야. 하루에 작업이 마무리될 시간, 꼭 간식을 챙겨오는 주현 씨의 아내. 한눈 오시오. 다 하나씩 드세요. 맛있어요. 많이 먹어.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얼굴 볼 새도 없던 가족들은 그 덕에 쌓인 피로를 함께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공장 내부의 작업이 끝나면 또다시 바빠지기 시작하는 주현 씨. 소 포장을 끝낸 삶은 쑥들을 냉동실에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내가 아무 때나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 나갈 때 보내줘야 되잖아, 육지로. 이게 비축을 해야 돼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찾아왔습니다. 삶아서 냉동시켜놓은 쑥들이 그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는 시간이기 때문. 한 박스에 14만 원이에요. 한 박스에요? 네. 아, 생각보다 좀 나가네요. 이거 이제 생쑥을 이렇게 삶아서요. 가공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나가죠. 생쑥보다 약 4만 원가량 이익을 주는 냉동쑥. 좀더 쑥이 비싸졌죠. 원래는 안 비쌌는데. 아, 왜요? 그만큼 품질도 좋고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주현 씨와 주민들의 합작품이 출하 준비를 시작합니다. 들고 계신 게 다 택배 용지예요? 네, 오늘 보낼 거. 도대체 그게 몇 장이에요? 이거요? 120장. 120장이요? 주소지 붙이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일 정도. 대체 이 많은 양은 다 어디로 보내주는 걸까요? 서울, 경기도 쪽이 제일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경상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전국으로 한 800개 정도의 떡 방앗간으로 나가요. 택배도 들어오지 않는 섬이기 때문에 배까지 직접 실어 나르는 것도 주현 씨의 몫. 오늘 택배비가 100만 원이 넘어요. 아, 택배비만요? 네. 엄청 비싸네요. 예, 섬이라 택배비가 좀 많이 비싸요. 그렇게 택배비 막 나가고 하는데도 남아요? 좀 남겠죠. 실패를 겪을 때마다 항상 이 순간만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던 주현 씨. 그 노력이 결국 오늘의 결실을 맺게 했습니다. 지금 이거 보내는 거는 한 오늘 얼마 정도 돼요? 야. 돈으로요? 몇 개입니까? 1,500만 원 정도 되네. 아, 오늘 보내는 것만요? 그의 총 매출을 추산해본 결과 하루 평균 매출을 약 8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연 매출은 무려 약 9억 6천만 원.